안녕하세요. 여러분, 먹는 TV의 저는 아낭. 네, 저는 봄이다입니다. 네, 육개장을 한 번 더 먹어달라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육개장을 이번에 시켰는데요.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육개장 뚝배기에 덜었고요. 계란찜 주셨고, 미역 줄기나물, 깍두기, 김치, 어묵볶음. 그리고 저희가 이거 육개장이 순한맛, 매운맛 있길래 매운맛으로 시켰고요. 청양고추 추가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 아, 잘 먹을게. 다 부어? 너무 맵지 않을까? 먹고 죽는 거야. 한번 먹어보자. 오늘 먹고 펑펑 울어보는 거야.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지금 오징어 게임 때문에 미국에서 쪽자가 그렇게 난리래. 달구나. 신기하게 대구산 매일거잖아. 계란찜 맛있다. 이렇게 할까? 네.
얼큰하고 맛있다. 괜찮지, 괜찮지? 맛있다. 뜨거워. 역시 뚝배기에 먹으니까 맛있네.
어묵 이래 볶아내니까 맛있다. 좀 볶아야지. 나는 그렇게 먹으면 살에 들릴까봐 겁난다. 하도 살에 잘 들려가지고. 기운이 좀 나지? 뜨겁지? 뜨거운 것보다 살에 걸릴까 봐 겁난다. 먹고 나서 땀이 확 올라. 아, 네, 여러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말도 안 하고 막 허겁지겁 먹은 것 같은데.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육개장 추천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직접 육개장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시킨 거지만 다음에는 배달하지 않고 직접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원래도 매운 육개장인데 청양고추까지 넣어가지고 진짜 얼큰하게 먹은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먹는TV 아낭. 네, 저는 무미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